안녕하십니까. 경기 국민의 소리의 권선우입니다. 시가 급격한 도시화, 산업화로 인한 물류운송 수요 증가로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을 11월부터 시작합니다. 대상지는 향남, 동탄, 동탄 중동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세 곳입니다. 그간 주거지역 내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소음, 매연 등 주거환경 악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.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남, 동탄 권역에 약 1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두 곳을 조성했으며 기존 조성된 동탄 중동 공영차고지를 포함 총 399면의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해 향남, 동탄 권역에 화물자동차 주차난과 밤샘 주차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민영섭 교통행정과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 운영을 통해 차고지 운영에 화물차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운영상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5월 정식 운영하기까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